여러분, 왕이 이 예레미야를 미워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뭐 지금처럼 뭐 국회가 있고 뭐 사법부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뭐 여론이 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예 그냥 왕 한마디 말이면 죽어요. 갇혀 있어요. 왜? 예, 그가 옳은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 말씀이 갇혀 있을 때에 또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죠. 예. 자, 이때에 예, 하나님 말하기를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왔어요. 말씀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 오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종은 이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그게 없으면 소경이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사업 발령 막혔잖아요. 지금 같은 여러분이 지금 뭐 사업 위기가 올 수 있고 뭐 자녀와 남편 문제가 굉장히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런 위기상황, 갇혀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감옥에 갇혀서 사방을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 여호와, 자, 일 행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 스스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만든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꼬이고 막히고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마귀가 또 역사가 꽉 막고 있는데 일을 행하신 여호와네. 하나님 일을 행하셔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 성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조건이 있대. 예? 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기도할 때에, 드려야 내가 일하지. 너 기도 안 하면 내가 일 안 해. 그런 말이잖아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누구한테? 네게. 영기도 받으러 다닌 것은 원칙은 좋지 않아요. 물 같으면 자기가 생수를 파서 먹어야 되는데 자꾸 물 떠다준 물만 먹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줄 때는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으셔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내가 너 껴안고 싶고 네 얼굴 보고 싶고 그래서 네게 응답하겠고 또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네게 응답하겠고 근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데 부르짖으라. 다 부르짖으라.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잡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꼭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회개할 때 참 좋아요. 거룩해지고, 죄를 버리고, 끊어버리고, 육의 힘을 다 빼버리니까 다 회개, 통해. 근데, 능력은 불이 언제 오니까? 회개, 금식 기도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 와야 돼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금식 기도는 마치 물 같은 성이 와서 싹 씻어버리고, 부르짖으면 이제 불이 오고, 순서적으로 물이 먼저 와야 돼. 깨끗이 씻어버려야, 그 다음에 불이 오거든요. 회개 먼저 먼저 해야지. 회개 단어고 막 불달라게 하고 귀신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르짖는 것이 왜 부르짖기를 그렇게 그냥 좋아하실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자 내게 부르짖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그러니까 전심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목의 기도 가슴 배의 기도가 있어요. 목의 기도 부르짖으면 목새 갖고 안 돼.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아이고 목샌다고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게 말고 가슴으로 가슴에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내가 이거 터야 돼. 이 내적 치유가 됩니다. 목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힘만 들어요. 힘들. 주여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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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을 막 이 가슴을 막 토해내는 기도. 이해가 되세요? 막 불이 와요. 막 이 내적 치유가 돼요. 막 어둠이 떠나버려. 막 아픔, 슬픔, 눈물, 고통이 가슴이 너무 가슴이 미워져요. 여러분요 가슴이 미어져갖고 가슴이 피우고요 우울증 걸리고 죽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우울증 거다가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여 아시죠? 근데 나는 참 감사한 게 사람한테는 그 일일이 설명해야 된대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여 그래도 그냥 주여 해도 내 생각과 마음은 다 올라가니까 아시니까 얼마나 편해. 사람 앞에는 그 어떻게 설명을 하면 힘들어 말하기가 복잡해. 저는요 밤새 기도하면서 주여 그러면 철학하기가 참 쉬워. 근데 계속 주여면 너무 힘들어한대. 그럼 고갈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잔잔한 은혜가 와야 되는데 잔잔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좀 평안이 오거든요. 맨날 뭐 부르짖기만 기도하면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요. 삭막해지고요. 싸나 사람들이. 싸나요. 막 무조건 기도하는데 이 리듬을 더 올라갔다 이게 타야 돼. 내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딱 내 마음이 내적 치유되면서 감사하면서 되면 이제 감동돼 음성도 듣고 이런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건 나를 만나리라. 사실 기도는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이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끝. 아니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 나고 좀 만나자. 너 나도 나한테 할 말 있어. 그래서 이제 대화가 돼야죠. 막 띵깡 써갖고 막 주세요. 그리고 끝. 가버려 그냥. 난 너 좀 만나고 싶은데 너도 내 음성 좀 들어. 네 말만 하고 가볼래? 이게 문제야. 엄청 너무 귀에다 속삭아서 귀신들이 여기 쉬어요. 아니요. 말씀 인생은 감동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죠. 그 사람 엄마할 거 아니고 내가 그전에 내가 사랑을 먼저 베풀지 못해서 그러고 자꾸 이제 나가 감동해서 이제 교제하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제가 돼. 감동으로. 뭘로? 감동으로. 감동치. 내면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너부터 고쳐. 그래. 내 남편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내가 남편한테 사랑도 못해줬고 자꾸 이게 나한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고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게 회개가 돼. 그래야 내가 고치지.
내가 잘못된 거 있다고 깨달아야 고치는데, 내가 잘못된 거 없는데 어떻게 고쳐? 그럼 변화가 절대 안 돼. 절대 변화가 안 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꼭 꼬라지 그대로 있고, 제 성깔 있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이게요, 향기가 안 나. 은은의 향기. 고요하고 아담하고, 말이 없어도 풍기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품이, 성품의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싸놓은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다, 회개. 나 제일 큰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애통하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안 만나고 그냥 자기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가버려. 사람도 또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면 안 돼.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일을 어떻게 행하신가 보니까 이사 62장 6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자, 잠잠하지 않게 여호와로 계획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상에 세워 세상에 산정받게 하시게 그걸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사람은요 자꾸 성가시게 가만히 집에서 나 쉬려니까 계속 성가시게 하라 뭐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가시길 거예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찬송받게 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무슨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가시게 좀 해. 우리 인간은 성가시게 하면 귀찮아질 것이어. 근데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거고 내가 깨 날마다 하는 모든 날마다 우리 보고 있거든요 모든 거. 근데 전혀 관심도 없고 교제도 안 해. 응? 자녀 신부란 사람이 사랑도 없어. 아니 사랑하면 대화가 되고 만나야 되는데 쉬지만 하시거나 캬 소시는 것이거나 일을 행하시는데 네가 기도하니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네. 근데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를 성도에 구하라. 이게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하여튼 기도할 예를 쓰는 거예요. 막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계속 허브덕고 기가 뜨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세조가 되고 떠내려가고 죽고요. 계속 쉬지 못하시거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는요 성령 일을 막 기도 만들어요. 정말로 나는 정말 오래전에 처음인데 저쪽 교회에서 평상시 새벽 예배 끝나고 한 시간을 더 기도해야 돼. 막 기도 신기 같아. 막 방언이 나오더라. 그 평상시 끝난 시간 있는데 한 시간 분명히 더 했어. 그때 그날요 희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이렇게 어덕이 있는데 큰 45인승 차가 그냥 성교원 그때 성교원이 한 200명 300명 됐대요. 아이가 차에 올라갖고 그 사이도 그것을 끌어버렸어요. 그 차가 뒤로 빠져가지고 와 그 얼마나 차가 많이 다녀. 그 큰 차가 후진해갖고 꽝 하고 죽어야 돼. 근데 그 건너편에 가요 이 빌딩 진이라고 지하실 파고 있었어요. 그대로 가면 그 차가 그대로 지하실 수십명 싹 들어가면 피바다가 되겠죠. 이야, 그 사건이 있었어. 나는 그때서 알았어요. 아, 그날에서 왜 기도를 그렇게 시켰는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죠. 근데 이 차가 그냥 옆으로 슉 비탔고 상무시장 앞에 탁 잡아가지고 가만히 얌전하게 엎드려 있더라고. 그냥 얌전하게 그럴 때 얌전한 거예요. 사도이 얌전해야지. 한 사고도 없었어. 우연이요? 나는 우연.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방언기도 얼마나 좋은지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면 하나님 예비하시고 맑으시고 여러분 남편 자녀 문제 나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데 계속 기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모든 걸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예정론에 빠지게 되면 기도가 별로 안 돼요. 우리가 숙명과 운명이 있어요. 숙명은 딱 정해져서 못 바꿔요. 여자로 태어난 거? 이건 여자의 숙명이지. 남자가 어떻게 바꿔? 큰일 나지. 바꿀 수도 없고. 근데 내가 박식이 씨 태어난 건 내가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운명을 말합니다. 자,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네가 선택하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구하고 안 되면 찾고 그러면 계속 두드리는 계속 늘리니까 두드리는 뜻인데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누가는 의사로서 과학적으로 참 잘 썼어요. 그 얘기를 그 누가복음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인데 밤중에 떡 세 댕이를 구워달라. 그러면 아유 밤에 옛날에는 이제 배고픈 시대니까 떡 구우라고 오는 시대요. 아니 내가 잠들었는데 잠자라는데 누워있는데 응? 아니 내가 막 문 두드리니까 귀찮아갖고 에이 빨리 보내버려야지 그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꾸우지 않은데 갖고 생각하시니 꾸우고 빨리 잠든 게 낫지 그 얘기를 하면서 벗 때문에 일하지 않는데 강창함 때문에 줄이라 그리고 구하라 잘 두드려야겠더라고. 이게 더 정확해요. 누가 보면 얘기가 아 그러구나. 구하고 자꾸 안 되면 두드려. 열릴 때까지 두드려. 끝까지 기도 응답 올 때까지요. 안 되는 거 없어. 내가 포기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일곱 번 기도했다. 구름장에 떠오를 때까지 일곱 완전 숫자예요. 기도 응답 없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돼요. 근데 큰 문제는 그만큼 많은 기도량이 필요한 거죠. 끝까지 하죠. 끝까지 해요. 끝까지. 그러면서 뭐라 한가. 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아들 달라면 정갈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또 좋은 걸 주지 않거든. 하늘에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걸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좋은 거 표현했고 누가 성령이라고 했어. 난 이게 더 정확하다고 봐요.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이고 성령만 다 된 거죠. 여러분요 기도를 막 부르고 기도하면 나는 이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자, 성령 성령 충만이 먼저 와요. 이것부터 받아. 성령 사역파 기도하고 내 기도 이거 딴 기도 하고 있어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막 그래. 근데 사실은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것 달라고 이거 아니고 더 큰 거 성령 줄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기도가 낙망치 말고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재판관 비유잖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만나갖고 남편 죽고 못된 놈의 재산 뺏어간 것 같아. 근데요 재판관님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요. 지금 어떤 분 일본에 그럴 때 재판 돈 싸움이에요. 3천만 원짜리 변호사한 게 이겨볼 때래. 알아요. 정말 얼마나 날 이런 시대에 정말로 속상해. 그래도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계속 괴롭게 죽었는데 재판관이 아이고 귀찮아. 돈을 안 갖고 와서 맨날 바보가 귀찮아서 들어줘서 그래서 하물며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 원하나 부르지 않겠느냐. 이게 밤낮 부르죠. 계속 내 새끼 내 아들 내 남편 10시간씩 기도해봐. 밤낮 집에서도 막 쉬지 말고 기도해. 막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윤석진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22시간 기도했대. 코가 썩어 병들어가지고 그거 나섰어요. 야, 그리고 그분이 큰 종 됐잖아요. 그렇게 죽게 만들어버려 하죠. 그 사모도 보통 사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밤낮 부르죠. 20시간 기도해봤어? 22시간? 응? 22시간. 그게 그 과정을 통과시키더라고. 그게 역사가 나잖아요. 밤낮. 자, 우리는요, 딱 정해진 거 없어. 그러니까 마음 먹게 매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나라, 민족, 한국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감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나라가 뭐 통일되고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 가슴에 심령에 매인 사람이 일을 해요. 바울이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기를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고난 보여서 바울이 불받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아빠가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아빠 예수다 하고 깜짝 놀랐죠. 스데반을 둘러 쳐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지고 3일 금식을 해요. 금식을. 여기서 금식을 때 예수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아나냐 안수를 성령 불받아요. 그러니까 전 항상 성령 불세례도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나냐에게 드린 음식이 뭐라 그러냐. 자, 택한의 그릇인데 이 사람은 왕들한테도 복음 전한다. 수준 높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언어도 능통하고 헬라어. 그러니까 근데 나를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보이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그만 3일 금식을 때 바울은 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난받을 것을 봤다니까요. 오늘 지금 본문이 자 그거 알지만 그 비밀한 일을 보이려고 했잖아요. 미래를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이. 저도 고난 가운데서 뭐 계속 산에서 개척하기 전에 아 왜 산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달방 생활하고 내 다닌 교회 가서 철화했더니 그 사택 옆에 있어가지고 뭔 말이 들어오더라고. 밤새 혼자 기도하니까 듣기 드시는가 봐. 아휴 내가 기도처가 어딜까. 기도처가 어딜까. 교회가 뭐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가죠. 뭐 산으로 저 가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 가야죠. 어디 아파트에서 내가 그 아파트도 하지 않았지만 요즘 아파트에서 그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산으로 간 것이지. 근데 그렇게 막 1년 2년 동안 철야만 하고 살았는데 그때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그때가 얘기는 못해. 근데 그게 다 되고 있더라고. 아, 보이리라. 나 보이리라. 그게 사실 신령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갈았는데 사명 갖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전 성령의 심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이게 나 중요하다고. 예루살렘에 가긴 간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데 다 알고 간다는 사람들은 또 조금 문제가 있어. 바울 받았다는 사람이요. 말씀도 받아. 보여준 것은 필요하면 좀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 왜 그러냐 그러면 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복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시나 이게죠. 당신 가면 띠임자가 찬다고 당신 죽는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 안 들어.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입사야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제가 달려갈 길 여러분 달려 좀 달라요. 코스가 저는 저 코스가 있어요. 옆에 라인 침범하지 마. 나 잘했니 보더니 말하지 마. 알고 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사명 일대로 나 받았거든요. 은혜 복음 전반에 맞추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더라. 나는 복음 전과 이런 사람 가는데 어? 나 감옥에 갇혀도 매맞아도 좋아. 나는 심령에 매였어. 이게 진짜입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야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그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에 이 수금 그 관원장 총독이거든요. 높은 자리거든요. 그랬대 그 당시 그 메대 파산 나라에 그 당시 그 높은 자리인데 니에미야 너 가라 막 이래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이 매여 있어. 내 동족은 예루살렘 불탔다는데 어쩌고 막 안 편해 그 높은 자리가.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형통한 복 받았다고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안 편해야지. 내 마음이 괴로워. 아,
그래서 왕한테 말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떠나잖아요. 자기 그 높은 자리 내려놓고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심령에 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깨달았으면 사명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딱 하나님과 나 만남 가운데 그 사랑, 인격적 교제,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뭔가 그 좀 어른 성숙한 사람은 뭘 이렇고 저렇고 말 안 듣고 자기 알아서 갈 길 가야 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사명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내가 누구를 보려며 누구를 갖고 영광의 그 보좌를 보고 화로 나 망하게 됐다. 이슬이 부정한 벽에서 만군의 영광을 뵀다고 회개하고 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하나님 만나면 음성 들어야 돼. 내가 누구를 보면 누구를 갖고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근데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마지막 순교를 해요. 므낫세 때 이 세상에 열두 토막 내서 잘라갖고 죽였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묶어갖고 톱으로 쓱쓱서 잘라 열두 토막 내버렸어. 그렇게 죽은 거 이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냥 순교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서 톱으로 썰면 쓰겠냐고. 근데 나는 무슨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큰일 났거든. 이 나라 아버지 어쩝니까? 이 나라 어쩝니까?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기도한 이사야 이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나라 위기가 왔거든요. 아버지 이 나라 어쩝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기가 큰 그렇게 이사야 굴러 선지자 될 줄 몰랐어요. 평범한 청년일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이 나라 어떻게 해요? 막 우시아 죽던 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사야예요. 그게 마음이 자세가 돼야 돼. 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바탕이 그릇이더라고요. 의식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사고방식. 맨날 보여주고 들려주고 복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계였다고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바탕이 그 기본이 돼야 돼. 기본. 나는 인격과 난 사람 같이 이러면서 의리의 사람 기본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바닥바닥 금방 변하고 금방 이러고 이런 사람들 아주 침접을 하죠.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변덕을 안 부리고 계속 가야 되는데 니에미아나 이사야나 먼저 그 마음 자세가 그거 있었어요. 어? 그때 주께서 높인 보좌 위에 우시아가 높은 하나님 보좌가 높다고 그 보좌를 보여주니까 우시아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도 보좌 있어. 그거 딱 나타나셨잖아. 그리고 주님 만나보잖아요. 마음 자세가 일할 사람들은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일꾼은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이 어떻게 돼요? 저는 내 자랑 같지만 WCC 제가 20대 5월에 하루 종일 절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김상훈 목사 믿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하루 종일 절하 그것만 절하했다고 내가 네가 근데 WCC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가슴 아팠었는데 근데 새벽에 이 기도회가 그때부터 하는 기도회 모임 가지라 하더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5월 달부터. 그래갖고 제가 10월에 그 부산 집에 설교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막 그대로 이제 그날 어차피 반대니까 그 반대 사람 만나러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하, 뭐 정치 개입해야지 안 돼. 나라가 죽게 생긴데 그 따위 쓰러고 있어, 지금 이제. 원칙, 무슨 원칙을 따죠? 에스더는요, 귀를 어기고 왕이 나를 안 불렀다고, 안 불렀으니까 가면 나 죽는다고, 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법 따지고 하는데 지금 정치 개입해야 돼, 아니, 에휴, 속 터져 죽겠네. 이 나라 망해 죽은데 그 따위 쓰러 앉아서 이제, 말도 아니야. 기도해야죠.
금식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 번 금식을 통해서 이 나라 살리고 하나님 이민족 역사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검찰 총장 본부장과 싸워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믿기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고요. 사단의 옷을 깨뜨렸고요. 용을 잡아 죽였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와야 되기를. 사명으로 가는 거요. 사명이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기를 잘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유라고라 광풍 만나가지고, 그때 천사가,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황제 간탈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갔는데, 멜리디세에 가가지고 그 사람 다 구원시키고, 풍랑 만났기 때문에 멜리디세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서 또 구원시키고, 풍랑 만났기 때문에 멜리디세 사람 구원해도 우리는 몰라. 왜 풍랑 만난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열리세에 구원해줬잖아요. 우리 인생이 몰라요. 그냥 주님 원하는 길에 갑니다. 뭐, 하나님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때도 이러시고, 날마다.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여러분 그걸 지금 나 혼자 여러분 똑같아.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나 너무 믿는다. 어? 모세나 다윗이 돼야 된가요? 아니요. 어? 오늘 또 예레미야가 사명받고 목숨 걸고 다 예레미야 죽이려고 감옥에 쳐놓고 지금도 꼭 구약에서 진짜 선지자는요 왕한테 쓴 말하고 막 예비하라고 전쟁 난다 큰일 났다 막 그래. 그 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절대 이방 나라 못 들어옵니다. 그 따위수로 앉았어. 예루살렘 부질러 버렸어. 와서 하나님의 성전 자리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드디어 알았어요. 땅에서 만세비요. 저는 이미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일이요. 루터는 바쁜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고 그랬어. 더 많이 기도했어요. 많은 시간 기도가 일이요. 천사가 이런 게 낫겠어. 내가 이런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나라면 여기서부터 물치고 기도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모든 거 보시고 여러분 모든 소원도 다 아셔요. 아셔. 그거 다 응답하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살펴서 믿음의 승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